입력하는 거 다 해보셨죠? 데이터 입력할 게 굉장히 많네요. 낮자 쓸 때는 그냥 글자로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4 빼기 7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글자로. 참 귀찮아요, 이런 게. 글자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냥 키보드로 쓰는 거예요. 이제 기본 작업 2번서부터 할 건데요. 잠시 화장실 다녀오시고 나서 이어서 할게요. 자, 기본 작업 2번. 자, P1부터 H1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고, 글꼴은 그냥 공서체라고 쓸까요? 공서체라고 쓰면 바로 되겠죠? 찾아도 되고 써도 되고. 크기는 20이니까 그 다음에 굵게 밑줄 B4부터 B4부터 B7까지는 이름을 매매라고 하고, B8부터 B14까지는 임대라고 하래요. 이름을 그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뭐 여기 이름 상자에다 이름 쓰면 되죠. 이름 상자에다. 그러면 이 안에 매매라는 이름도 하나 있었고 임대라는 이름도 있었던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가는 거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T에 50만 번째로 가시오. 그러면 T에 50만 번째로 가요. 이렇게 이름 상자에다 셀 주소를 치면 바로 해당 셀로 갑니다. 여기다가
아까 말했던 매매로 가세요. 그럼 매매를 알아서 가고. 이름 상자 없는 거는 예를 들어서 W에 100만 번째로 가시오. 그러면 W에 100만 번째 셀로 가요. 이름 상자 역할이 그런 거예요. 이거를 뭐를 F5번 키 눌러서 갈 수도 있어요. 컨트롤 G 눌러서 갈 수도 있고요. 예. 필기 시험에는 이런 게 나와요.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등록할 때 첫 글자는 반드시 글자로 써야 되고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빈칸이 들어오면 안 되고 밑줄로 시작할 수는 있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H4부터 여기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0만 분의 1로 줄이래요.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들어가서 샵콤마 샵샵 0 쓰고 요 뒤에다가 콤마 하나 콤마 둘 콤마 둘을 찍으면 콤마 하나 찍으면 1000분의 1로 줄고 하나 더 입력하면 100만 분의 1로 그 다음에 뒤에다가 100만 원이라고 쓰면 알아서 이렇게 100만 원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숫자가 다 지금 세 자리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G 슬래시 표준 뒤에다가 잠깐만 보세요. G/표준 뒤에다가 콤마 찍어도 돼요. 근데 G/표준이라는 거는 뒤에 콤마 찍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콤마를 찍었더니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그럼 0에다 선택하고 콤마 이건 되죠. 그렇죠. 0.00에다가 콤마 찍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소수점 이하가 보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만만한 게 샵 0이란 말이야. 천단위 받아 구분기호. 여기다가 콤마 하고 100만원 쓰면 알아서 가더라 이거죠. 그냥 샵 하나만 쓰고요. 샵 하나만 쓰고 보세요. 샵 하나를 썼더니 유효 숫자 다 나왔잖아요. 콤마 하나 찍었더니 어떻게 돼요? 1000분의 1로 줄었고요. 하나 더 찍었더니 100만 분의 1로 줄었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는 정답이다 라고 지정하는 것도 있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답이. 예. 답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B3부터 H3 여기죠. 여기는 가로 가운데니까 얘를 말하는 거죠. 가로 가운데. 그 다음에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2번 요걸 하래요. 그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B3부터 H14까지를 잡아서 컨트롤 1번. 왜냐면 여기 들어가서 해도 되는데요. 여기서 해도 되는데 테두리선이 빨간색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컨트롤 1번 들어가서 테두리로 가가지고 색깔을 빨강으로 넣어주고 윤곽선 안쪽을 한번 더 눌러줘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는 테두리선을 그리지 않아도 컨트롤 1번 들어가서 빨강 선택하고 안쪽에다 넣어주고 바깥쪽에다 넣어주고 그럼 빨간색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빨간색을 적용하지 않으면 2점이 땡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검정색으로 칠하는 문제만 주로 나왔었는데 얘는 모의고사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조금은 난이도를 높게 만들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작업 3번에 가서 성별이 여자이면서 기본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고급 필터를 걸래요. 그러면 성별이 여자이면서 A18번째다가 그 다음에 기본금이 얼마다?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300만원. 근데 이거 쓰실 때 300만원 사이에 콤마 찍지 마세요. 이렇게 콤마 찍고 거기다 콤마 찍고 이런 식으로 찍지 마시라고. 이렇게 우리가 숫자를 쓸 때는 이렇게 300 콤마가 들어갔지만 조건을 쓸 때는 그냥 숫자만 쓰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게 정답으로 인정이 되면 답이 제대로 나오면 괜찮은데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A22번째 여기다 출력을 하라는 거죠? 자, 성별이 여자이면서 뭐뭐인 거 됐으니까 같은 줄에 들어갔고, 성별이 여자이거나 기본급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그러면 줄을 서로 달리 해주면 돼요. 조건을 지금은 같은 줄에다 집어넣을 거고요. 자, 원 데이터 0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 고급 블럭을 알아서 잡아주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요. 조건 범위는 복사 위치는 22번째. 그러면 예, 여직원들만 나오면서 300만원 이하인 사람들만 나왔죠. 300만원 넘어가는 여직원들은 안 나왔어요. 여기는 그리 어렵지는 않은 문제들이 주로 나온 것 같아요. 네. 계산작업 등급코드를 갖고요. 아까 하던 건데 이거죠. G라는 글자가 여기 있네요. 골드. 그럼 이 사람은 골드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는 지금 무슨 함수? VLOOKUP. VLOOKUP을 써야 돼요. 왜? 오른쪽에 있는 표가 지금 어떻다? 세로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찾고자 하는 거는 뭐죠? 고객 코드의 세 번째 글자죠? MID. 고객 코드. 고객 코드가 안 찍히네요. 커서를 찍어도. 이럴 때는 그냥 C의 세 번째라고 써도 되지 뭐. 예, 콤마, 3, 콤마, 한 개. 그러면 고객 코드 중에 세 번째 글자를 갖고 어디에서? 오른쪽 등급표에서. 근데 다른 동네에 있는 걸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럼 무조건 F4번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콤마. 지금 코드가 첫 번째고 등급이 두 번째니까 두 번째 등급을 가져올 거고, 콤마. 똑같은 걸 찾아와야 돼요. 그냥 false라고 써도 되고 0이라고 써도 되고. 그렇죠? 엔터를 치면은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구도, 색감, 창의성 세 가지 중 한 항목이라도 점수가 70점 이하이면은 땡 이거네. 는, if 조건이 세 가지인데 OR을 써야 되겠네. OR 안에다가 세 가지를 쓰는 거예요. 첫 번째 구도 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 색감 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 창의성 점수가 70점 이하인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5하니까 뭐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라도 만족하면 안 되죠. 만족하면 탈락이라는 거잖아요. 아, 평균도 들어있어요? 평균은 없죠. 그렇죠. 함수가 if하고 5와 두 개밖에 없었죠. 그러니까는, 콤마, 그렇다면은 뭐다? 이렇게 해서 떨어지 이러면 탈락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세 가지 다 70점 넘어간 거죠. 70점 초과가 되는 거죠. 초과. 그러면 이 사람은 통과가 되는 거다. 이게 떨어졌네. 68 때문에. 눈으로 보셔야 돼. 탈락. 여긴 다 탈락. 이거 봐야죠. 그냥 여기에서 세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한다면 이란 뜻은 뭐예요? 70점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잖아요. AND라는 게, 이게 말이 참 불편한 게 그거예요. AND는 뭐냐면, 주어진 조건
요구를 모두 만족하면 전체가 참이 되는 거고, 만족한다는 건 모두 참인 경우죠. 참이면 이런 거고. 오화는 뭐예요? 주어진 조건 중 적어도 한 개가 참이면 전체가 참이다. 적어도 한 개가 참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어진 조건 중 적어도 한 개가 참이라는 거는 한 개 이상이 참이면, 즉 모두 거짓이면 전체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와 있던 거, 5화는 구도, 색감, 창의성 세 가지 점수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만족한다는 말은 70점 이하로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탈락이라고 하는 전체가 참이 된다는 거니까 탈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다 만족하지 않으면 뭐야? 70점 이하로 내려가는 게 한 개도 없다면, 즉 70점 초과했다면 그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요. 그때는 통과가 된다는 거죠. 거꾸로. 이렇게 해서 AND와 OR라는 거를 쓰는 거예요. 3번 문제는 뭘까요? 서울의 총액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뭐를 구하는 거예요? 총액의 합계를 구하라는데, 합계면 썸이잖아. 그러니까 뒷썸, 디에버리지, 디카운트 중에는 뒷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뒷썸 어디? 전체 지역에서 전체 거를 블록 잡아서, 다 잡아서 콤마 뭐에 총액의 평균을 구해, 총액의 합계를 구해라 이거죠. 컴마 밑에 보시면 필드라고 써 있고, 이제 컴마 찍으면 뭐예요? 크리테리아. 크리테리아는 말은 조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역이 서울. 엔터 치면은 서울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죠. 마우스로 제가 네 개를 블럭 잡았더니 화면 밑에 합계가 얼마다 나와 있는데 똑같이 보이네. 뭐 2271. 뭐 밑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그렇죠? 여기 합계 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이건 뭐예요? 1학년 남학생 점수래요. 일반 남학생 점수래. 일반이면서 남자인 걸 따져야 되죠. 그거에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합계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썸이잖아, 썸. 그러니까 썸하고 카운트하고 에버리지 세 가지 중이니까, 에버리지 if s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 카운트 if s는 개수를 구하는 거고, 인원수 세는 거고, 썸 if s는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천상 구할 수 있는 함수가 는 sum if s라는 함수를 쓸 거란 말이야. sum if s. 근데 sum if하고 sum if s하고는 좀 달라요. 구조가. 는 sum if 가면 범위가 나오고 조건이 나오고 합계를 구할 범위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sum if s 하면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주고,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남자들의 점수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는 sum if 이렇게 블록 잡고 컴마 남 컴마 이렇게 블록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범위 컴마 조건은 남자고, 컴마 합계 구할 범위는 여기고. 근데 이번에는 일반이면서 남자를 따지라 그랬거든요. 그냥 조건이 하나,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계 구할 범위를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에버리지 if s도 그렇고
다 그래요. 자, 먼저 sum if s를 써주고 합계 구할법을 먼저 정해줘요. 여기에서 합계를 구할 거야. 첫 번째는 이 동네에서 일반을 따질 거고, 일반을 따질 거고. 이렇게만 쓰면은 sum if랑 똑같아요. sum if랑 똑같은 거야.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니까 뒤에다가 콤마를 써주고 두 번째 범위 정해주고 콤마 남자라는 두 번째 조건을 또 써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서 김씨성을 가진 사람만 또 조건을 걸어, 그러면 일반이면서 남자이면서 김씨성을 가진 사람만 찾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여기다가 콤마 범위 정해주고 조건은 뭐야? 김씨니까 김별표가 들어가는 거죠. 김별표. 그러면 한 명이네, 여기는. 얘 하나잖아요. 조건을 하나 빼죠? 조건을 하나 빼서 일반이면서 남자는 하나, 둘, 세 명이죠. 세 명이 합계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조건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AND 조건이죠. 일반이거나 남자이거나 이거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이거나 남자인 사람에 대한 점수의 합계를 구할 때는, 자 보세요. 제가 조건을 여기서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걸어놓고요. 요렇게 조건을 걸으면 일반이면서 남자잖아요. 근데 요렇게 주면 뭐가 되죠? 일반이거나 남자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는 디썸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범위 정해주고 콤마 요거 합계 구하는 거죠. 이렇게 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반이면서 일반이거나 남자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고, 만약에 얘를 이렇게 걸어주면은 디썸을 써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고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범위를 정해주면 이건 일반이면서 남자가 되는 거죠. 일반이면서 남자니까 똑같지. 디썸 if s를 쓰는 거나 디썸으로 쓰나 어차피 일반이면서 남자라는 건 똑같은 조건이 걸려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sum if s에서는 일반이거나 남자이거나는 안 돼요. 천상 이렇게 걸려면 디썸으로 조건을 고급필터처럼 걸어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일반에 대해서만 묻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여기 뭐 남자에 대해서 해라. 뭐 2반은 어떻게 돼요? 반이라고 쓰고 밑에 2반이라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 상공문고 이런 거 연습한 거 있잖아요. 조건이 단일 조건만 갖고 물어봤어요. 디썸에서 디에버레이즈나. 그런데 디썸 디에버레이즈는 조건을 내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보고필터처럼.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더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함수로는 일반적인 이 count if s나 뭐 sum if s나 이거는 조건이 AND 조건 외에는 안 먹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쓰는 거다 이거죠. 이건 뭘까? 1등이면 우승, 2등이면 준우승, 나머지는 비워두래. 그러면 는 추수함수를 써서 랭크를 걸어가지고 누가? 내 왼쪽에 있는 총점이, 내 왼쪽에 있는 총점들 범위 중에서, 그렇죠? 내 왼쪽에 있는 나 점수라고 하는 거는 그냥 쓰지만 전체 범위는 달러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에 따라서 1등이 나올 테니까 1등이면 뭐다? 우승이고, 2등이면 준우승이고, 3등이면, 근데 몇 시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가 한 거잖아요. 그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을 더 넣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이 거지 같거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기다가 if error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묶어버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텐데 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풀어봤었을 거예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9팀만 추가했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100팀이 했다 그러면 98개를 써야 되지만 if error 앞에다 써버리면 그냥 뭐 하나만 달랑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출수하고 랭크만 쓰라고 했으니까 이걸 쓰는 거고 if error을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고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편한 걸 쓰셔야지 좋은 거로 실무에서는 내 마음대로 쓰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예. 무슨 함수를 쓰던 내 마음대로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잠깐만 우리 책에 해설은 어디까지 나왔나 좀 볼게요. 그러네요. 뭐 고급필터도 해설이 잘 나와있고 계산 작업하는 것도 함수도 설명되어 있고 그렇죠? 예. 뭐 목표값 찾기 한번 해보죠. 뭐 분석작업 1번에 가서 총액 어디에 총액이야? SAG 105번 얘네에 요거 얘가 700만원이 됐으면 좋겠대.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는 판매가하고 판매량을 곱해가지고 계산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700만원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 되겠지. 판매가가 변경되든지 판매량이 변경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판매량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 이때 수식은 어디다? 여기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 자리를 클릭하고 들어가 보자고요. 얘를 클릭하고 목표값 찾기에 들어가면 그 셀이 선택이 되죠. 아예 얘가 700만원이 된다는 거죠. 70만원 700만원이 된다는 거고 이때 뭐를 바꿔서? 판매량을 바꿔서. 그렇죠. 확인 누르면 125개를 팔면은 700만원이 딱 되나봐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얘가 700만 1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럼 얘를 곱해야죠. 얘를 곱해야죠. 700만 1원이 되려면 그럼 보세요. 여기 숫자가 125.000017851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가 500원이 됐으면 좋겠대요. 500원. 그럼 바꿀 셀이 뭐예요? 113자리가 500원이 되려면 0.008928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 것만 시험에 내는 거니까 여기다 700만원이라고 하면 정확히 똑 떨어지게끔 125가 똑 떨어지게끔 숫자가 계산이 됐었을 거란 말이야. 출제 예언이. 예. 그래서 700만원이 된 거죠. 뭐. 그 다음에는 시나리오 분석인가요? 이게 뭐야? 분석 작업 2번에는 봅시다. I의 다섯 번째 셀, I의 다섯 번째 셀은 35%짜리 여기인데 여기는 경차라고 이름을 쓰고 여기는 소형차라고 쓰고
여기는 중형차, 여기는 대형차. 그런 거죠, 지금요. 그런데, 이거를 블록을 잡아서요. 아니, 이렇게 블록을 잡아볼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 정의하는 게 있어요, 이름 정의. 선택 영역에서 이름 정의하는 게 있는데요. 블록을 잡고 선택 영역에서 이름을 왼쪽 열을 줘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동으로 쫙 매겨졌죠. 다시 볼게요. 지금 이름을 줬잖아, 이름을. 자, 이름을 지울게요. 경차 제거하고 대형차 제거하고 소형차 제거하고 중형차 제거했어요. 자, 블록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를 누르는데 왼쪽 열이라는 게 지금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가 왼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35%, 30%, 25%, 20%라는 I의 5, 6, 7, 8이라는 셀들이 왼쪽에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이름이 지정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동으로 이렇게 다 매겨져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름을 정의해버리면은 지금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또 있죠. 여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첫 행만 해볼까요? 첫 행? 첫 행이라는 말은 뭐 1사분기, 그럼 얘가 1사분기가 되고 4개가 2사분기, 그럼 뭐가 돼요? 어? 에러가 났다. 지금 이름 관리자에 에러가 났는데 첫 행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에러가 났어요. 왜 에러가 났을까? 아, 이제 들어갔다. 자,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1/4분기였잖아요. 근데 이름 상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밑줄로는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줄로 바뀐 거고요. 슬래시라고 하는 기호는 쓸 수가 없어요, 이름 상자에. 그래서 밑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밑줄 1, 밑줄 4분기 이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데이터의 항목의 이름을 정해줄 때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름 만들어 놓고 나서 고생을 하죠. 일단 불필요한 건 제가 제거할게요. 하여튼 간에 이름은 다 만들었어요. 요 네 가지는. 그 다음에 F6번. F6번이 뭐죠? 경차 순이익. 어우, 이름도 많어. 경차 순이익 만들고, 밑에 거는 소형차 순이익. 그 다음에, 아무리 모의고사를 하지만, 있다 그러네. 그 다음에 여기는 대형차 순이익. 이렇게만. 8군데 이름을 만들었네요. 그렇죠. 와우. 자, 이제는 가상분석 시나리오에 들어가서 시나리오를 하나 만드는데,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률 상승. 근데 그 이익률이 상승되는, 변경되는 셀은 4군데죠? 4군데가 지금 변경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확인 누르면 처음에 얼마? 0.4. 그 다음에는 0.35, 0.3, 0.25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추가. 두 번째는 이익률 하락. 변경되는 셀은 그대로 4개 맞고요. 확인 눌러놓고 0.3, 0.25, 0.2, 0.25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시나리오 만들래요. 값 입력할 때 잘못 입력했으면 편집 들어가가지고 확인 누르면 고치라고 나오니까 여기서 고쳐주셔야 돼요. 네. 이제 다 됐으니까 요약해야 되겠죠, 요약? 이때 변경되는 결과 셀이 뭐예요?
얘가 변경되는 거죠. 네 군데가 변경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이익률이 변경이 되면 결과도 네 군데입니다. 문제 써 있어요. 순이익의 변동 시나리오를 만들게 네 군데를 잡아놓고 확인 누르면, 자, 시나리오는 두 개예요. 상승과 하락이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놨는데, 입력값이 네 개고 출력값도 네 가지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주의사항 있어요.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렇게 만든 시나리오를 분석작업 두 번째 시트 있잖아요, 아까 했던 거, 그 오른쪽 뒤에다가 옮겨 놓으래요.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시나리오가 앞에 생겨요. 어떤 작업을 하면은 그 작업된 결과 화면이 어디로? 현재 시트 왼쪽에 생기는데, 얘는 지금 어떻게 했다? 왼쪽에 생겼던 애를 어디로? 오른쪽으로 옮겨 놓으라는 거지. 분석 작업 2라는 뒤로 옮겨 놔야 돼요. 안 옮기면 뭐가 돼? 10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잘 보세요. 경차, 송영차, 중형차, 대형차 이 글자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쳐야 돼요. 여기서 고치는 게 아니고요.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삭제하고, 얘를 삭제하고 다시 이름 상자에 가서, 이름 상자에 가서 이름이 뭐가 제대로 잘못된 건지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거 대형이니 중형이니 하는 거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와 가지고 상승에 대한 편집값에 들어가서 이 값이 제대로 돼 있는지, 하락에 대한 편집에 들어가서 이 값이 제대로 돼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나서 요약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럼 결과가 다시 나와요. 그리고 위치는 옮겨놔야 돼요. 리을 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익률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익률이 이익으로 썼다. 이거 거꾸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이름 상자에 가서, 수식 이름 관리자에 가서 여기 보면, 아 이름 이거 말고 정정 다시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서 이거를 잘못 쓴 거잖아요. 그럼 편집에 가면 요거를 률로 바꿀 수가 있죠. 률 여기서 바꾸는 거죠. 얘도 률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률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름을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시나리오 이름을 여기서 바꿔야 되겠죠. 이름 상자는 아까 수식에 있는 이름 관리자에서 바꾸는 거고. 아까 제가 대형차를 안 넣은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야매로 하신 거예요? 아니 편집에서 하니까 뭐 바뀌더라고요. 예, 편집에 가서 이름을 썼잖아 이렇게요. 이렇게 나서 이제 요약을 다시 하시면 답이 이렇게 이제 제대로, 아까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시나리오 이름을 바꾼 거죠. 이거는 이름 상자에서 해결할 문제고요. 이거 이름 상자에서 해결할 문제고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오른쪽으로 옮겨놔야 돼요. 요약을 지웠다가 다시 생성했으니까는, 다 만들었으니까 오케이 하고 그냥 가버리시면 땡 틀려버린단 말이야. 항상 문제지 순서대로 제대로 했는지, 중간에 어디를 잘못 썼으면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서 손가락 짚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틀어져 버리니까. 자, 매크로는 어떻게 하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할 때는 매크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결과 화면도 보였었고 그랬잖아요, 우리 책에서는. 근데 우리 책에서 결과를 보여주는 내용은 단 차트 하나밖에 없어요. 차트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지금 매크로를 제대로 했는지 시나리오를 제대로 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여주면 결과를 보고 제대로 했네 하고 확인이 되는데,
결과도 안 보여주니까 참 난감한 겁니다. 자, 매크로 한번 해볼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직사각형을 C에 16부터 C에 17 두 줄에 걸쳐서 쓰고 평균이라고 쓰래요. 그리고 얘를 클릭을 하면 밑에 평균이 착 나오게끔 하는 매크로를 만들라는 거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를 지정할 거예요. 근데 평균이라는 매크로를 지정을 해야 되는데 평균이라는 매크로가 있으면 지정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기록을 해야지 뭐. 그래서 매크로 평균의 평균의 이름으로 매크로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확인 누르면 이제 여기다가 는 에버레이지 하고 블록 잡고 얘를 쭉 자동체크 하면 평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면 밑에 여기 준비 옆에 있는 매크로 종료 단추 있잖아요. 기록 중지. 얘를 하든지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하든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발 도구 탭은요. 이 개발 도구 탭은 컨트롤 해보면 양식 컨트롤 입력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입력하는 내용이 없으면요. 기본 개발 도구 이거 있지 않습니까? 얘는 없어도 돼요. 여기도 다 할 수 있잖아. 얘 누르면 매크로가 기록이 되는 거고 여기서 중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지금 액티브엑스는 뭐 거기는 컨트롤 입력하는 건 없었잖아요. 단추 입력하고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 개발 도구 탭이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이렇게 체크하시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지우고 여기를 클릭하면 쫙 하고 나오겠죠. 그랬죠? 예. 이번에는 뭐냐면은 A3부터 F3 여기에다가 글자 색깔은 빨강 색깔, 채우는 색깔은 노랑 이거 하래요. 그리고 도형에 가서 직사각형을 가지고 2에 16 이렇게 2에 17 여기다 만들어 놓고 서식 쓰래요. 서식 얘를 딸깍 누르면 얘가 착 변하게끔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평균 지정하면 안되고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서식이라는 매크로가 없으니까 서식이라는 매크로를 이제 쓰고 기록을 해야지 뭐. 확인. 자, 블럭 잡고 지금 보이시는 게 빨간색 글자에 노란색 채우는 거죠? 그냥 클릭 하셔도 되고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여기서 골라서 누르셔도 되고 어차피 기본이 빨강으로 되어 있으니까 누르시면 되고 노란 채우기 누르시면 되고 그럼 이제 기록 중지 해야 되겠죠? 밑에 기록 중지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녹색에 빨강으로 칠해졌다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때 서식 누르면 탁 원래대로 돌아와요. 딱 누르면 돌아와야 돼. 여기가 흰색에 여기가 검정색이었어 이거야. 그래서 딱 누르면 알아서 착 돌아왔다 이거지. 자, 그 다음 문제는 뭐죠? 차트 할 차례네요. 차트. 차트 작업. 차트 작업은 유일하게 결과를 보여주잖아요. 결과를 보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야? 자,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토요일, 일요일 것만 나오게 하래죠? 그럼 커피명하고 컨트롤 키 눌러 토요일, 일요일만 블록 잡으면 되려나? 그럼 돌아왔죠. 그렇죠. 그리고 행렬 전환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행렬 전환을 해가지고 월요일 제거,
화요일 제거, 수요일 제거, 목요일 제거, 금요일 제거, 행렬 전환하면 지금 이 문제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요.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아예 커피명 블럭을 다시 잡아요. 여기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행렬 전환을 시키면 돌아오겠죠. 그렇죠. 우리 책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지는. 색깔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게 편하실 것 같아요?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행렬을 전환시켜가지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를 다 제거하고 그럼 토요일 일요일까지만 남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상관없죠? 일요일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블록을 여기 있는 데이터 영역을 이렇게 블록 잡고 컨트롤 키 눌러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잡으면 잡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할 건지. 색깔이 틀리는데 색깔은 흑백 문제지로 나오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죠. 칼라 문제지가 아니라 흑백 문제지라서 어디 색깔을 빨갛게 파랗게 하라고 했는지 지시사항이 없잖아요. 왜냐면 범위를 정해주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이래도 답이 되고 저래도 답이 되는데 칼라로 만약에 지정을 했으면 이 색깔을 그대로 유지해줘야 돼요. 문제지가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그냥 처음부터 범위를 다시 잡을 거예요. 얘들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잡아주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렬 전환을 시켜줘야만이 이렇게 보이겠죠? 예, 그러면 되겠지 뭐. 그 다음에 어떻게든지 행렬은 전환했어요. 이래서 전환하든 저렇게 전환하든 아까 데이터 선택에서 행렬 전환해서 월화수목 금 다 제거하든 어차피 예. 근데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범위를 지정하고 그랬잖아요. 뭐를 삭제하시오가 아니라 범위를 지정하라고 한 걸 봐서는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새로 범위를 지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제거하고 할 수 없으니까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범위를 이렇게 블록 잡고 저렇게 블록 잡으면 범위가 지정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그랬잖아요. 데이터 범위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 같지 여기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를 제거하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나서 행렬 전환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순서대로 간 거지. 그래야 이 색깔로 나오는 게 모범이라는 거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나오게끔 범위를 조정하시오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하면 되겠지만 자 먼저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하나 만들고 주말 커피 판매 전환 그리고 이 범위는 이 차트 제목은 크기를 굴림체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눈금에 가서 컨트롤 1번 최대값은 얼마? 150 최소값은 얼마? 50 50에서 그 다음에 고정값 주단위 20 그래야 20단위로 올라가겠죠? 다 바꾸네 뭐 여기를 저게 써있네 50, 150, 20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빨간색 아메리카노 클릭 다시 클릭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뭐 위에 나타났나요? 그 다음 테두리 이 차트 자체 여기에다가 그림자를 넣어주는데 그림자가 어디로? 바깥쪽 오른쪽 아래 이걸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 그래요. 여기가 그림자가 이렇게 졌어요.
근데 라운드를 지라고 하니까 둥근 모서리 이 부분이 둥글게 그림자가 졌네요. 그렇죠. 다 됐네 뭐. 이렇게 하시면 뭐 문제없이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제 홈페이지에 보세요. 공부방에 가면은 그대로 여기 서초 해가지고 그대로 수업이 있잖아요. 9월 말이 되면은 이 자료가 없어질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공부방 옛날 거로 들어갈 거예요. 지우지는 않고요. 이전을 할 겁니다. 그럼 이제 10월 달부터 새 분기에 의해서 강의가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이제 공부방에다 올려놓을 거니까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은 이제 공부방 9 옛날 뭐 공부방 자료로 이로 넘어갈 거니까 여기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제가 수업하는 내용 모든 강좌가 다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제가 수업하는 거는 뭐 컴활 자격증을 필기 실기 다른 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제시자 과정으로 하고 있고 또 한글 수업하는 것도 있고 뭐 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있고 뭐 파워블로그도 있고 종류별로 있으니까는 여러분이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교재 자료실에 가시면 현재 수업하는 교재들이에요. 어떤 거로 무슨 책으로 수업을 하는지 여기 있을 테니까 참고로 해서 보시면 예. 그리고 제 강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파워블로그다 그럼 클릭해 보시면 여기 강좌 내역에 따른 교재가 잠깐만 얘가 돌아가야 돼. 이렇게 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이 책을 구매를 하시든지 어디서 얻어가지고 이 책대로 따라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강의하는 거는 아직 우리 서초권은 강좌 일정이 안 잡혔어요. 필기 과정이 새로 오픈이 됐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이번에는 좀 다른 과정으로 넘길 거예요. 대신에 다른 수업들이 있어요. 뭐 오피스 실무 과정도 있고 뭐 사진 촬영에 관련된 수업도 있고 동영상 제작하는 것도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공부하시면 돼요. 네, 오피스 실무에서 다른 센터에서 마포에서 예, 오피스 실무 수업을 하는데 수업 내용은 아래 한글 2014하고 엑셀 2013 두 가지 갖고 할 거예요. 마포역. 이것도 재직자 과정일 거예요. 재직자 과정이니까는 그게 있던데 잠깐만요. 근로자 카드제 그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비정규직은 무료고 정규직은 20%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뭐 16만 7천원 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해당 사항이 되실 수 있으면 여기에 제시자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럼 여기서 수강 신청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대신에 교재는 별도로 구매하는 거래요. 요거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은 엑셀하고 한글에 대해서 6주간 하는 거예요. 6주간 하는 거니까는 중간에 추석에 한번 껴가지고 이게 5주짜리인지 정확히는 5주인가 될 거예요. 30시간 3시간씩 10번 수업하거든요. 화목에. 정확히는 5주간인데 추석이 끼고 뭐 해가지고 6주처럼 보이는 거죠. 딱 10번 수업할 겁니다. 아무래도 컴활 자격증은 자격증이지만 실무하고는 약간 좀 동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실무 위주로 수업을 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 요 수업은 언제 하냐면은 9월달에도 하고 10월달에도 하고 11월달에도 하고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수업을 하는 내용들은 여기 있을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특히 요거 재미있으실 거예요. PC관리와 활용. 요거는 교재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이 교재가 없어서 제가 그냥 강의할 때 그냥 떠들 거거든요. 컴퓨터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쭉 관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니까는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교재도 필요 없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도 관리가 좀 수월하겠지.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는요,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